때부터 셀이 수조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못했었거든요. 이때 서서 물을 내려다보는데 공황이 오는 거예요.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.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장 치는 거, 그리고 이제 서서히 수영을 하고, 배우들은 수영 훈련만 3개월 정도를 굉장히 순차적으로 밀도 있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물 위에서 헤엄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, 너무 감동하고 응원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다가, 과정은 힘들었죠. 과정은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너무 좋았고요. 저한테는 가장 급변이었고 두려움이었던 수중 공황 상태는 완벽하게 극복이 된 상태에서 했어요. 너무 다행입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장면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을 맞춰야 되는 신이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했었고, 실제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느낌으로 쏴보려고 어떤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, 품이 있고 좀 젠틀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이었어요. 야행성이 돋보이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걸 넘어서 조금 매너 있고 품격 있는, 되게 공을 들여서 찍었는데 앞으로 체력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. 그 욕망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속도감 있게 전해질 거라서. 액션 씬들 기대가 됩니다.